조금 먼 바다로 좀 기회가 됐으면 나가고 싶어요. 요만한 물고기 더 커야 됩니다. 아니, 이만한 거는 잡아야. 그러나 얼고 깊은 바다, 그곳의 도사리는 각종 위험 때문에 이제까지는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. 현지 어민들처럼 적절한 이동수단과 도구만 갖춰진다면 꿈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병만족에게는 모기섬 탈출 때 얻은 엄선이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? 우리 참치 잡으러 가려면 그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것도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다 미끼를 놔서 먼저 풀어놔. 물개를 조그만 고기를 잡고 그 조그만 고기로 참치를 잡고. 얘가 풀어놓으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와서 막으면 좋아요. 이쪽으로 와요. 이쪽으로 돌아가서 한 몰고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출동! 오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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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나 됐어. 오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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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됐어. 빨리 저쪽. 움직여. 카메라 앞을 움직이시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자, 혼자 비트로. 서로 맞춰서.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고기 작살로 한 뭐 네다섯 마리 잡아도 그러니까 이게 더 기쁘지. 너무 좋아. 어디 또 있어? 여기 하나 보이죠? 일단 저기 왼쪽에 잡으러 갑시다. 잡으러 가시죠.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.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캐리비언의 깊은 바다입니다. 이곳에는 노인과 바다에 등장한 청새치와 몸길이만도 2m가 넘는 돛새치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 어류들이 살고 있다 하니 이번만큼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신사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.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무리. 국장!
잠수자리로 변신!